자, 지금 예성 여고의 공격인데요. 오른쪽 측면. 최은영이 안쪽과 꺼졌습니다. 그대로 박스 안쪽 슛! 골! 이른 시간에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세현. 자, 예성 여고가 초반에 양 팀의 균형추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더 화끈한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빠졌습니다. 자, 예성경고 슛! 두 번째 골 들어갔습니다. 김세현! 자, 김세현 선취골을 뽑아내자마자 또 추락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도 어느새 5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자, 왼쪽 측면에서 볼 전개됐습니다. 그대로 왼발 파손합니다. 아, 그대로 들어갔군요. 자, 김지현의 마렛골이 터졌습니다. 자, 전반 끝나기 직전에 인터넷골과 마렛골을 성공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른쪽 잡아놓고 안쪽에서 김지현 골! 김지현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 김지현이 본인의 중거리 슛 능력 또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돌파가 됐습니다. 박가현 안쪽 꺾어줍니다. 자, 흘러나온 볼 슛! 골! 첫 번째 골 터집니다. 황하현의 득점. 아, 오늘 경기 따라서 굉장히 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번에 앞쪽으로 전달됐습니다. 박가현 안쪽 크로스. 자, 여기서 골! 두 번째 골 터집니다. 울산현대고. 자, 지금도 박가현의 발끝에서 터졌고 박가현의 완벽한 배달 그리고 고은빈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 정면에서 치열하게 공방전 이어집니다. 볼 살려내고 있는 천세화. 자, 중앙 쪽에서 계속되는 짧은 공격인데요. 안쪽에서 한 명 제쳐내고 슛! 골! 세 번째 골! 박가현입니다. 와, 지금은 울산현대고가 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유기롭게 빌드업을 전개했고 이 짧은 패스로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장면으로 벌려줍니다. 또 한 번 원투 주고받으면서 넓은 공간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한 번의 진입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골 울산현대고. 자, 그 주인공은 천세화예요. 아,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볼 지켜내고 있는 울산현대고. 아, 마르세유 턴까지. 자, 혼전 상황인데요. 박스 안쪽 고은빈. 고은빈 골! 오늘 경기 멀티골 뽑아내고 있는 고은빈입니다. 아, 스코어 5-0까지 벌어지네요. 오늘 경기 벌써 두 골째를 뽑아내고 있는 고은빈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자 이번에 자, 느린 그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점 들어갔습니다. 네. 아, 천세화의 득점이 찔러줍니다. 정답인. 오! 넘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광양여고가 선취골을 얻어냈습니다. 정답인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진주 선수가 침착하게 차나오면서 스코어는 이제 1-0이 됩니다. 자, 전반 초반 만들어냈습니다만 김수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왼쪽 역습으로 가는데요. 광노영 땅볼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정답이라 득점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있습니다. 홍성현 빠르게 갑니다. 김가연 박스 안쪽 내줬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0입니다. 이진주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잘 돌아섰어요. 각도가 없는데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진주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해 빠르게 가담해준 홍보아 선수. 이진주 벗겨냈습니다. 패스 연결 정답이네. 슈팅 들어갑니다. 정답이네. 득점. 스코어는 5-0이 됩니다. 자, 베이빈 선수입니다. 이 현대축구에서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드디어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김신지의 첫 번째 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 0이 됩니다. 자, 지금은